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1박 4일 동안 미국에 한미정상회의를 다녀온 이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작 일정이 오는 24일로 정해졌다는 분노스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가 오늘 오전 열린 관계각료 회의에서 오염수 처분은 절대 미룰 수 없다며 기상, 해상 조건 등에 차질이 없다면 24일 방류를 실시한다라고 표명했다고 합니다. 기시다는 회의에서 처리수 해양 방류에 관한 일본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대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이해가 확실히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장기에 걸쳐 핵 처리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로서 책임지고 임하겠다. 그리고 악성 루머로 인한 피해에도 책임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핵폐수를 장기간 방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기시다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일본 현지 어민, 중국 등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본 여론도 찬성 여론이 과반해서 약 30%까지 방류 찬성 여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여론이 회의론으로 돌아선 것은 국가 이미지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일본 국민들조차도 국가 이미지를 의식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전 국민의 85%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방류 찬성에 앞장선 것도 모자라서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취지를 담은 정부의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까지 되면서 이것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일본 총독도 이렇게는 안 한다, 매국노 정부가 따로 없다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걸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탄핵 사유이고 퇴진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탄핵 사유인데 왜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빌빌대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천불납니다.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으면서 비상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박광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포괄적 환경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또 해법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 해양 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에게 묻는다. 이게 한미협력의 새로운 시대냐?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냐?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윤석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 등을 준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막을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거기에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못을 박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말 한마디, 항의 한마디 못하는 상등신 정권이기도 하지요. 이에 김민석 의원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동해를 창시 개명합니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은 한국에 큰 상처를 준 외교적 결례입니다.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 IHO조차 바다 표기를 지명이 아닌 고유 번호로 변경 중인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축복한다며 일본 손을 들어주는 미국에게 왜 당당히 말 못합니까? 동해 일본해 병기의 마지노선도 못 지키고 재패니즈 파이 확대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지와 실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눈뜨고 코베가는 국제 외교에서
선의의 수사는 검증되어야 하고 국익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한미일 3자 협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야 합의로 미국 측의 동해 표기를 요청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를 제안합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하리라 믿겠습니다. 네,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고 국힘당을 압박하는 것도 좋은데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기에는 워낙 싸지린 변이 많아 이 모든 것들이 감당되겠습니까? 차라리 정권을 끌어내리는 길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힘당 내부에도 윤석열에 불만 많은 자들 많을 것이고 공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인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접근해서 똥꼬 슬슬 긁어주면 탄핵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네들도 검사 출신들에게 공천권 뺏기고 싶지는 않겠지요. 이런 일은 아마도 비명계가 잘할 것 같기는 한데 말입니다. 여튼 우리 시민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지세, 적절한 견제가 되지 않아 분노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 민주당이 좀 확실하게 보여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 한편 깐족의 대명사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를 했던 흉악범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란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그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라고 또 한 번 깐족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이 같은 발언에 우리 시민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했냐? 검찰의 강압수사 덕분이겠지. 이재명을 잡으려고 관련자를 얼마나 족쳤으면 검찰이 죽인 거다.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면서 은행장에게 돈을 안 가져오면 인질을 한 명씩 죽인다고 한다. 은행장이 버티자 인질을 하나씩 죽이면서 말한다. 은행장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비유하는 글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참 무게감 없고 깐족거리는 저 모양새 역시나 국힘당 대권 후보 유리답습니다. 자, 끝으로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 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합니다. 라고 인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날 올 겁니다. 더 갈고 더 닦으면서 더 큰 정치인이 돼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